여기 보면 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거울 속에 있는 여자야. 거울 속에 있는 누구? 이 여자. 이 여자가 진짜 본인이고 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 네,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잔데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아, 뚱뚱해 보여. 뚱뚱해 보여.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예, 네, 미쳤어요. 예. 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네. 이런 사람들, 이런, 특히 여성 중에 많은데,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거식증. 거식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왜 먹는 걸 거부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뚱뚱한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안 먹어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 줄을 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상상 안에서 나는 지금 뭐예요? 뚱보다. 이래서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가 자기를 봐도 뚱뽀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분야에는 다 정상적이에요. 체중 문제만 이렇게 돌았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이런 현상은 한 가지 이해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이 방면에서는 못 말리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 이런 면에서는 도저히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면들이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만 알게? 우리 집 사람만 알아. 나도 몰라요. 아니, 자기가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 몰라요, 본인은.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아니야, 너는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 체중을 한번 달아봐. 응.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아, 자기는 88kg래.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체중계를 갖다 줬어. 그래서, 자, 올라서 봐. 올라서니까. 38kg야. 그러면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체중에서, 어머, 내가 38kg밖에 안 나가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체중계가 망가졌다 그래요. 체중계 고장이 못 말려. 아시겠죠? 체중계 고장이. 여러분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해요, 안 당해요? 예, 네, 당합니다. 모든 부분에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도무지 말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고장난 체중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 거 하나 사올게. 하나 주문하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체중계를 새 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와가지고, 방금 박스에서 신품 체중계를 뜯었어. 뜯어서 꺼내가지고, 38kg. 그 여자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를 못 믿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요즘 여러분 정신과 병동에 가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 많아요. 틀림없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악령이 내 팔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로잡히게 됐을까? 이만큼 사로잡히게 되어버린 과정,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했어, 이 여자는? 예, 네, 뚱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그 두려워하는, 특별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옛날에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암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암 뚱뚱해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 여자를 보면 쳐다보면. 참 이쁘게 생겼어. 참 이쁘게 생겼어. 그런데 이 여자는 자꾸 뭐요? 성형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안 이뻐. 주위 사람들 보면 이쁜 여자야. 그러니까 참 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평균적이 아니야,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같은 엄마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다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 해방된다는 것. 아, 알고 보니 내가 38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구나. 체중계가 고장 난 것이 뭐예요? 아니었구나. 라는 이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거 죽었다 라는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이나 무슨 병이나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구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아하, 그러므로 내 암은 이게 나의 선택의 결과였구나. 나의 뜻의 결과였구나. 지금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꾸면, 새로운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그런 내 선택에 따라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힘을 받아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나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도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 예. 네. 나의 가치가 뭐냐? 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귀중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인 줄을 몰라. 자기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저 내가 여자로서의 한 인간 여자로서의 가치는 내가 뚱뚱해진다면 나는 전혀 가치가 뭐예요?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로서의 내가 가치가 나가려면 날씬해야 된다. 날씬한 게 가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뚱뚱해져 버린다면 내가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 그 참 비참한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외모로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요즘 말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예.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 두는 거지 내적인 면에서 가치가 전혀 뭐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실제로 내 내면을 우리 인간들이 각자가 내 내면을 들여다 보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가치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
여러분, 내면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돼요? 내 내면에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냐가 그게 가치야. 그렇죠? 내 내면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욕심, 이기심, 두려움, 위선, 자존심 이런 것밖에 없으면 그 가치 없어. 가치 없어요. 내 내면에 진, 선, 미가 있고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왜? 제가 방금 말한 내가 내 내면을 볼 때 욕심, 이기심, 두려움, 위선. 그거면 내 내면에 있는 뜻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을 내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내 내면에는 그런 것밖에 없죠. 두려움, 위선, 욕심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면 가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외모지상주의, 내가 날씬해야 나는 여자로서의 값이 나간다. 이거는 철저한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뻐야만, 날씬해야만, 만약 내가 뚱뚱해진다면 나는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거 아죠? 그죠? 갱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는 여성들이 폐경이 오면서 매월 하는 생리가 없어지면서 오는 이상한 증세입니다.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한국 여성들의 한국 여성이 그 당시는 폐경이 빨리 왔어요. 40대에서 왔는데 이제 폐경이 오면 거의 뭐 100명이면 95명은 갱년기 증세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세를 난 모르겠다. 그런 여성들을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머, 넌 참 이상하다 얘. 폐경이 왔는데 갱년기 증세가 없으면 이상한 여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덜 이상해져 가지고 요즘은 아 그래? 뭐 이 정도에서 끝나요. 이상하다까지 안 가. 그런데 이 갱년기 증세라는 그 증세들이 상당히 불편한 증세들이에요. 우울해지고 뭐 잠을 못 자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막 화끈거리고 땀이 갑자기 펄펄 나고 막 부채로 부쳐야 되고 이 뭐 이런 불편한 증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들 몰라요. 이제 그걸 보면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생리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런 증세가 일어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건강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뭐예요?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지금 이제 50살 되었다. 51세, 52세가 이제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성이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성 호르몬은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게 이 갱년기 장애를 체험하는 여성들은 폐경이 딱 오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어떻게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도 난소 속에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잘 켜져서 작동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폐경이 되면서.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장애를 아주 혹독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여성은 폐경이 딱 되면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꺼져버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복잡한 아주 힘든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뭐를 처방해줘요? 여성 호르몬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갱년기 장애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린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여자는 안 꺼지고 어떤 여자는 꺼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안 꺼지는 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50이 훌쩍 넘었으니까 60대 되고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안 꺼졌다. 손 좀 들어보세요. 안 꺼졌다. 안 꺼졌다. 한 분, 한 분밖에 없네. 나는 안 꺼졌다. 제가 보니까 안 꺼지게 생겼어요. 안 꺼졌다. 왜? 다른 사람은 50대가 들어가서 갱년기, 폐경이 없으면 다 꺼져버려가지고, 지금 대충, 여성 호르몬제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여성들은 40대 중반에 그 당시에 들어가면 전부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하고, 여성 호르몬도 그 당시에 귀했으니까,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호주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특히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장애로 그렇게 고생을 안 하는 여성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들어보라 그랬더니, 반반이야, 반반. 그리고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해도, 뭐 그렇게 한국 여성들처럼 심하게 고생을 하진 않은 것 같아.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갱년기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참 이상하다. 인종적으로 다른 것일까? 그 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깊이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 그 남미에 그 안데스 산 속 깊은 곳에 사는 그런 어떤 아직도 거의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의 사회에서는 갱년기 장애라는 말도 없어.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갱년기 장애가 뭐예요? 없다는 거지. 없으니까 말을, 명칭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 줄 알아요? 모계 사회야. 그러니까 엄마가 주도권을 잡은 이제 사회예요. 그런데 그 이제 모계 사회고 여성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야. 그런데 여성이 아주 정결하게 되고 아주 거룩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여성이 드디어 뭐예요? 마침내 생리가 끝나버린 여성이면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여성은 좀 더러운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성이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은요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그 생리를 하는 여성들만 이렇게 가두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두어도 그러니까 3, 4일 동안 그 생리가 끝나면 이제 풀어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들은 생리할 때 젊은 여성들은 생리할 때마다 고민해요. 가서 갇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종족 여성들은 생리가 끝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냇가에 빨래하러 갈 때 이제 젊은 여성들이 빨래를 하면서 얘기의 그 화제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옆 동네 누구누구가 생리가 끝났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안 갇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배경의 의미, 배경의 뜻이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그게 참 좋은 뜻이야. 그래서 어머, 걔는 끝났대 이제.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생리가 끝나는 배경이라는 것에 대한 뜻이 좋은 곳에는 뭐가 없어? 갱년기 장애라는 게 없어. 왜? 유전자가 안 꺼져, 배경이에요. 해도 왜 그 배경이라는 자체에 대한 그 뜻이 긍정적이니까 좋은 뜻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결국 늙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네. 특히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데 대한 뜻을 좋은 뜻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박수가 안 돼요. 이 뜻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거죠, 전자가. 예. 네. 참, 네. 놀란 거예요. 뜻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야. 네?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자기 자신이 참 이쁘게 생겼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쁘다는 걸 몰라. 자꾸 결점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만 생겼다 하면 어디로 가? 성형외과로 가. 그러니 이것이 그것으로부터 이런 여자는 거울만 봤다 하면 뚱뚱해 보여.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은 무슨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요? 거짓의 영. 예, 거짓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만 우리는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눈을 뜨고도 뭐만 보이는 거죠? 거짓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이 왔다. 이 배경이 왔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긍정적인 뜻은 어떤 뜻일까? 주로 여성들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배경이 왔다.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럼 여자로서의 가치는 뭔데? 임신하고 새끼 낳는 건가? 그런 동물적 차원에서의 가치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만드신 줄을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누구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나라는 인간의 가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번 어떤 기회가 있었냐고 하면, 제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제가 KBS에서 유명해지니까 한국에서 막 환자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경상, 남북도 지역의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이제 두 분,
사연이 왔는데, 두 분 다 유방암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지역 유치원 무슨 그 뭐 협회가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협회장이고, 또 한 분은 무슨 총무고, 그래서 다들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두 분이 다 유방암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은 뉴스타트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한번 뭐예요? 다 모아가지고 이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들이 각 자기들의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또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적극적인 여성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원장 선생님들이, 왜? 원장 선생님들로 보니까, 그 회장님 유방암도 나왔고, 총무님 유방암도 나왔고, 그러니까 막 뉴스타트에 대한 관심이 막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 모였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들이니까 다 50대 이상이야. 다 뭐예요? 다 이제 배경 이후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어? 그러면 100명 중에 40명밖에 안 돼. 60%는 뭐예요? 놀라운 결과야.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80%는 갱년기 장애로 일반 여성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 때인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그 경우는 40%밖에 고생을 안 하고 있고, 60%는 뭐예요? 갱년기 모르고 지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답은 다 드렸잖아요. 저는 질문할 때요, 답을 미리 드리고 질문해요. 그런데도 답변을 못 하시니, 이게. 예? 네. 여러분,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그 나름대로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명감이 있습니다. 교육.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올바로 키워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어른이 되면 유치원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야 해요. 좋아요. 좋아하고 이뻐하고. 예. 그리고 유치원 하면 뭐 맨날 노래 부르고, 산 토끼 토끼야 뭐 하고, 이래서 하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예. 즐겁고 하루 생활이 어떻게? 오늘도 의미가 있었다 이거야. 아이들이 변화돼 간다 이거야. 예. 아주 버릇이 나쁜 심술쟁이가 이제는 어떻게? 점점 좋게 변화돼가고, 그런 그 유치원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의 변화,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걸 보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이 배경이 딱 오면 슬퍼져. 그렇죠? 슬퍼져. 왜 슬퍼져? 이제 여자로서는 한물이 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념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 나 이제 그거 끝났어. 그러면 그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네한테 아직도 얘기 안 했지만 나도 끝났어. 그래서 같이 울고. 그 우리는 이제 한물 갔어.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들을 평가하고 있대. 그게 유전자를 끄는 근본적 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야. 그래서 이 문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배경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 매월 하는 그 구질구질한 행사가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뭐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항상 배경 전에는 나 가만히 생리 때가 언제지? 이것도 염려가 되고 뭐 이제는 막 해봐. 와, 좋다.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40명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왜 60명하고 다를까? 어떤 원장 선생님들이었을까? 아따, 이 코 흘리게 애들을 데리고 밥 벌어 먹기 힘들다. 의미가 없어. 같은 유치원을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차원에서 사느냐, 정말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은근히 속으로 뭐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치매. 치매. 네. 최근에 신문 보니까 윤정희, 네. 한국의 오드리 헵번. 윤정희, 저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제가 이래봬도 윤정희의 옆집에서 살았다고요. 바로 옆집에서 살았어. 예, 부산에서. 어릴 때. 예, 어릴 때. 근데,
윤정희 씨가 지금 70? 70, 몇 살인데? 74세인가, 5세인가? 근데 10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치매로 투병하고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이 치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를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사가 타임 잡지의 기사예요. 이 타임 잡지가 참 이 속이 깊은 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사들 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연구인데도 타임 잡지에서 아주 특집으로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닥터 스노든이라는 박사인데, 켄터키 주립대학 교수인데, 별로 켄터키 주립대학 그런 별로 유명한 대학은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삐까뻔쩍한 교수 박사도 아닌데, 이렇게 이 치매를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수녀님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게 치매라는 것이 이게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받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영향을 뭐예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는 형편들은 보면 너무너무나 다양하잖아.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 보통 일상생활이 너무나 다양성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주 부드러운 남자인지 아주 꼴통인지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인지 아주 애매기는 시어머니인지 이런 영향이 너무나 각자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인 일률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내기가 참 힘들어. 수녀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달라는, 땡깡 부리는, 뭐라 그래요? 남편 동생. 시동생.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친정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친정 아버지가 전혀 뭐요. 완전히 사회와 그 관계를 단절하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일률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하면 참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어떤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궁극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무슨 음식의 문제나 외부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겠구나? 내면의 문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지금 은퇴한 수녀님들인데, 여기 보이는. 이 수녀님들은 70, 80이 다 됐지만,
기억력이 뭐예요? 생생해. 말도 확실하게 하고 생각 책도 읽고 생생해. 이런 나이가 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치매라는 것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긴다고 애매모호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은 크지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또렷또렷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어떻게? 네, 이 기억력이 자꾸 빨리 없어지는 여성들이죠. 수녀 사회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수녀님이라고 기억력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젊은 수녀님도 이 벌써 치매가 오고 있는 수녀님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만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면의 환경, 이 어떤 뜻, 마음 속에 품은 어떤 뜻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기장을 좀 수녀원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을 때부터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 그 수녀님들의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쓴 일기, 그리고 이런 80이 돼도 기억력이 또렷또렷한 이 수녀님들의 그 일기장. 그래서 그 일기장을 비교하면 이 내면의 환경, 내면의 세계를 비교해서 어떤 중요한 결론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기꺼이 이 치매 연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협조를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역시 뜻이에요. 치매가 일찌감치 치매 증세로 고생하는 수녀님들의 경우에는 일기를 대충 안 썼어. 일기를 안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보냈지만 특별히 나중에 기억할 만한 그런 일들은 뭐예요? 없었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였다. 이런 거예요. 의미 없다. 그런데 이런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생생한 이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일기를 자주 썼어.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수녀님들은 그 일기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일기를 쓴 날은 어떤 의미를 느꼈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어느 환자를 방문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위로의 말씀을 남기고 그런데 환자가 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퇴원을 했다. 퇴원하면서 이제 우리 성당에 나오기로 했다. 참 나는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치매가 빨리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보면 거의 일기를 안 썼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썼다 하면 내용이 아주 부정적이야. 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녀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매일이 지겨울까?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올바른 가치를 뭐예요?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 나는 뭐 하는 인간이냐? 내가 뭘라고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없다는 말을 무슨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런데 대개 보면 아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의 삶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뭐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 거식증 환자나 이런 자, 그 갱년기 정세를 아주 심하게 앓는 여성들 나는 뭐야? 나는 이제 뭐예요? 여성으로서 무가치한 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인간의 가치, 나라는 한 인간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나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응? 나의 가치는.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의 가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 속량, 속량이라는 말. 성량 혹은 대소 성경에 보면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왔다.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예. 이 말은 값을 값 우리 가치야 값이란 거 가치죠 그렇죠?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한다. 아, 누가? 하나님이. 에? 나의 값을 대신 지불.
성경에 나타나는 저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속량. 그 뭐냐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 가면 각종 뭐 물건들 뭐 물고기들 뭐 고기 이거 많은데 그것을 다 뭐 주고 사야 돼? 값을 주고 사야 돼.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요즘은 없는 시장 바로 노예 시장입니다. 노예 시장. 네. 노예 시장이죠. 그래서 노예들이 여기 여기 값이 적혀 있어 여기 목에 이제 나는 뭐 50만 원, 60만 원, 65만 원 그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긴 노예는 이제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쭉 보고, 그 200만 원짜리면 200만 원을 내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노예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자기를 산,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샀어요. 근데 우리를 살 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라는 그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조건적 사랑의 노예였다고. 그렇죠? 그 조건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속에는 뭐밖에 없어? 두려움, 이기심, 욕심, 위선, 경쟁심, 자존심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유전자를 켜요, 꺼요. 끄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점점 늙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병에 걸리게 하고 죽여. 네. 그런 그 조건적 생각에 우리는 노예가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거식증 환자 봅시다. 이 여자는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날씬한 거 빼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그렇죠. 갱년기 증세로 그렇게 폐경이 왔을 때 나는 이제 여자로서 이제 아무 가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새끼 낳는데 가치밖에 없어? 자기가 이제 지금부터 폐경 이후에 서서히 늙어가면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 가치가 없어지면 의미가 있어 없어? 존재 의미가 없어? 그럼 유전자 급속히 꺼지는 거야. 그렇죠? 야, 내가 앞으로
지금 50인데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이 정말 이때까지 50몇 년을 살았던 그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사는 내 생에 새로운 뭐예요? 출발을 내가 시작했다. 그럴 때 유전자는 뭐예요? 팍! 켜지는 거야. 그 새로운 출발을 뭐라 그래? 뉴 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상구 박사가 고안해낸 암을 낫게 하는 방법, 뭐, 자연요법 중에 하나, 뭐, 식이요법, 뭐, 운동,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뭐예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 아,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어떤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이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구 박사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막 이런 칼칼한 목소리인데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이 사람이 그 설교를 하는 그 열정이 내용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이게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열정적일까? 그 열정 그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지금 현재 듣기로는 별로 내용은 별로 심오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근데 보면 뭐 폼으로 열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열정이 진지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인간의 가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노예를 무엇으로만 주고 사? 돈으로만 주고 사, 돈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돈으로 우리를 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뭘로 지불한 거요? 자기의 아들로 지불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만큼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세상에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값으로 지불하고 싶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500만 원짜리 520만 원 뭐 530만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겨서 우리를 샀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그거밖에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 우리가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끝나버려. 그러면 하나님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렇게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그 위선 속에서 그 허무 속에서 그 증오심 속에서 그 두려움과 위선 속에서 그렇게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넣어서 그렇죠. 영생을 하도록 하시려면 무엇으로 값을 매겨야 돼? 무조건적 사랑에 사랑을 주시는 생명을 가진 진리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국은 사형을 받고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형수 지금 10분 후면 교수형을 받아서 죽어버릴 그 죄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 상구야 너는 내려와 하고 예수님이 상구리 이상구라는 사형수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서 주셨다.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중한.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진실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 예수님이 나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내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가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도 내가 지금 암이 퍼져가지고 배는 복수가 차고 통증이 가끔 가다가 오고 잠자기도 힘들고 이럴지라도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나의 가치는 자기 아들만큼 귀중한 존재들이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거식증이나 이런 그 뭐 갱년기 장애나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나는 무가치하다는 걸 배워. 그래서 서로서로가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새끼가 뭐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열면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를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너무너무나 깊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 하나로 저도 이거를 100% 깨닫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 자신도 제 가치를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야, 이 이상구라는 이 한 인간의 가치도 정말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그럼요. 우리는 노인이 되어 갈수록 그래서 이상구가 이제 곧 3년만 더 있으면 80이 된다. 아이고, 이제 80 노인이구나. 이러지를 뭐요? 말아, 이거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부여한 나에 대하여 부여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New Start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